네, 2부 시작됐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의 최린영입니다. 어제 코스피가 종가상 1960선을 회복했습니다. 그렇게도 어려웠던 그 숙제를 어제 해결하고 말았는데요. 중국 도움이 컸었죠. 중국 인민은행이 설 앞두고 단기 금리가 급등했는데 이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서 단기 유동성을 공급했다는 소식이 들어오면서 장중에 완전히 반전되는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막판 외국인들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연기금리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온 것도 큰 도움이 됐었는데요. 문제는 오늘입니다. BOJ 이틀간의 통화정책회의 결과가 전해질 텐데 추가 양적 완화 정책이 나오지 않아야만 엔조 우려가 완화되면서 수출주 위주의 반등이 또 한 번 나올 수도 있다라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과연 예상대로 나와줄지가 일단 관건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 시장에 큰 호재가 될 수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가 되겠습니다. 중국도 놓칠 수 없는 변수입니다. 계속해서 지표 발표가 오늘까지 이어질 텐데요. 어제 하루 만에 2000포인트를 회복했던 상해종합지수가 오늘도 지표 선전에 힘입어 추가 반등을 모색할 수 있을지 우리 장과 함께 잘 봐야겠습니다. 어제 소외됐던 스마트폰 부품질 급등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슬슬 대형주가 중소형주와의 갭 메우기에 들어갈 때가 됐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대형주는 대형주대로 올라오고 있고 아주 소외됐었던 낙폭과대주 IT 부품주까지 같이 반등하는 시점입니다. 투자 전략 짜실 때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제가 해법 드리겠습니다. 2부 시작하죠. 리뷰 앤 프리뷰 시간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전일장 돌아보고 오늘장 미리 보겠습니다. 화면 함께 확인해보시죠. 자, 최승 차장님은 거래대금이 3조 3천억 정도 상당히 부진했었다. 그리고 방향성은 없었다 하셨습니다. 어제 올라왔지만 좋은 평가를 안 하셨네요. 거래대금이 부진했기 때문에요. 정영은 팀장님은 중국의 단기 유동성 공급 확대 소식은 긍정적이었다 하셨고 맨 아래쪽에 보시면 안상현 대리님도 중국 시장 개장 이후 코스피의 반등이 이제 분봉상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이었다 하셨습니다. 중간에 빠뜨린 내용들도 한번 챙겨볼까요? 김혜란 연구원님은 수출주 그리고 코스닥 모바일 부품주 들의 강세라고 정리해 주셨고 김연겸 팀장님도 비슷한 맥락에서 대표 업종이 견조했는데 특별히 자동차 조선 업종이 함께 올라오면서 운수 장비 섹터도 상승률이 돋보였다라는 평가 내려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프리뷰입니다. 최승 차장님은 일본 통화 정책이 일단 첫 번째 변수요. 두 번째는 중국 시장 움직임이다 하셨고요. 정영훈 팀장님은 대형주의 실적 발표가 내일 내모레 몰려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이를 앞두고 눈치 보기가 예상된다라는 의견 남기셨고요. 김혜란 연구원님은 코스피 기술적 반등에 국한시키면서 단기 목표치를 한 1980포인트 전후로만 잡았으면 하셨습니다. 1960포인트 회복에 너무 흥분하지 말자는 전략이셨던 것 같고요. 김연겸 팀장님은 IT 부품과 장비 섹터에 단기 관심, 어제 그 급등 시그널을 상당히 좋게 보신 것 같습니다. 안성인 대리님은 코스피 상승 시 포트폴리오의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의견 남겨주셨네요. 오늘은 이 가운데 동부증권 방배지점 김혜란 연구원님 연결해 얘기 추가로 더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중국 모멘텀 때문에 1960선 회복했지만 일단 1980 전으로까지만 반등을 기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남겨주셨네요. 네, 오늘도 뭐 방향성 없는 좀 변동성 장세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전일처럼 뭐 코스피 시장 기술적 반등 나온다 하더라도 약간 좀 단기적인 뭐 121 이평선, 1980선 전후에서 좀 만족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최근에 굉장히 낮은 거래대금, 거래량, 뭐 3조 원대 초반을 지속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지금 굉장히 관망 심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본의 금융통화 정책에 의해서 어떻게 결정이 될지 여부, 다음 주에 지금 1월 FOMC 회의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들 앞두고서는 좀 관망 심리, 좀 정체된 상태가 시장에서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뭐 이끌 만한 상승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환율이라든지 이번 주 실적 이제 발표 우려감 때문에 여전히 좀 방향성 없는 좁은 박스권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우선 뭐 엔화 약세 흐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회의를 기점으로 좀 점차 완화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다만 중요한 게 지금 말씀드린 게 거래량 거래대금이 굉장히 낮은 상황에서 또 외국인들 매수가 굉장히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먼저 해결되기 전까지는 대형주들의 뭐 시세 연속성이라든지 우리 시장의 추세 반전은 아직까지 좀 시기상조인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우선은 1950선 위치한 뭐 200일선은 좀 안착하면서 바닥 다지기 이뤄지고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탄력적인 디스웨이 폭은 아직까지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뭐 전일 같은 경우에 이제 환율에 대한 우려가 좀 약화되면서 조선이라든지 자동차 이런 수출 업종들이 강세를 나타내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그동안 장 초반 연초에는 중소형주 코스닥 시장이 좀 앞서갔었는데 대형주들이 좀 반등하면서 지금 갭 축소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뭐 대형주에 대해서 공격적인 비중 확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는 방향성 없는 시장에서 좀 신중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분할 매수가 더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여전히 중소형주, 개별 종목에 대한 트레이딩이 더 나은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방향성 없는 장이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고요. 단기 트레이딩을 조금 더 활발하게 펼칠 곳은 여전히 대형주 쪽이 아니라 중소형주 쪽이다 하셨습니다. 대형주는 매매하려면 아예 길게 중기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네요. 지금까지 동부증권 김혜란 연구원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산 넘어 산입니다. 중국 지표 확인하자마자 숨을 돌리기도 전에 일본 BOJ 회의가 오늘 날아들게 됩니다. 관련해서 전략까지 오늘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SPM의 김영진 대표님과 함께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 진행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전일 1960선 회복했습니다. 뭐 기술적으로도 약간 좋아 보이고 오늘 반등이 추가적으로 나오기 위해선 BOJ 회의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전문가들은 4월 소비세 인상 바로 직전에 추가 부양 카드를 쓸 가능성이 낮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글로벌 투자 기관 대상으로 서베이하니까 그 정도가 많은 숫자가 또 이제 그 정도 시점이 맞겠다라고 이렇게 통계 수치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도 오늘 추가적인 완화나 어떤 특별한 이슈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도 개인적으로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느냐 안 하느냐 뭐 통화정책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갖는다라는 것은 아주 단기적인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관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기본적으로 오늘 어떤 논리를 따지는 것은 사실 좀 무의미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오늘 좀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한다라고 한다면 한숨 쉬면서 우리 시장은 좀 지나갈 수 있는 정도로 봐야 될 테고 말씀하신 대로 2분기의 소비세 인상 이후에 3분기 성장 유지 위한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양적 완화는 언제쯤일까의 문제이지 상반기 중에 언젠가의 개념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투자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단순히 원앤 흐름의 이 양국의 펀드멘탈 비교 논리보다 글로벌 유동성의 투자 관점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한국하고 일본 쪽의 시각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감안해야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봤을 때 일본의 수출 증가율을 따져봤을 때 그렇게 크게 증가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쪽으로 위협적이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이 실질적인 지금 상황이고요. 한국의 수출 역시 무역수지 보면 악영향 역시 크지 않은 상황이죠. 그런데 일본 증시만 올라가고 우리 증시는 좀 계속 답보 상태에 빠져 있거나 약한 그런 모습인데 그런 이유를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일본 내수 경기 쪽에서 반전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수출 증가율은 그렇게 좋지가 않은데 내수 경기 쪽에서 오히려 반전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통계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건데 한일 기업 간의 이익 전망이 이젠 상반된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환율 쪽이 쉽게 말씀드리면 절대적으로 기업들이 어떤 물건을 판매하는 수량에 따라 미치는 영향은 좀 적은데 그 자국 화폐로의 환산 수익이 어느 한쪽은 급증하는 그런 양상이고 어느 한쪽은 급감하고 있는 대조적인 흐름이죠. 그게 일본하고 한국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글로벌 유동성 자금들이 어느 기업을 선호할지 어느 국가를 선호할지는 앞으로도 약간 좀 더 차별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생각해봐야 한다. 이 점이 키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단순히 어떤 BOJ의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기업의 펀더멘털 그리고 무엇보다 역시 환율도 있겠지만 글로벌 유동성까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신데 그럼 어떤 개별 기업이라든가 업종별로 봤을 때 어떤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예. 그걸 봤을 때 우리가 엔달러 단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뭐 108엔이나 110엔 레벨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그것이 오늘 뭐 가시화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고요.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115나 120 뭐 이 정도의 극단적인 시각도 있죠. 근데 우리가 이게 그냥 허무맹랑하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어느 수치가 어떤 시점에서 반영이 됐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108엔에서 110엔 보면은 2008년의 고점이고요. 또 이 120짜리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2007년의 고점입니다. 비교 대상으로 한번 원달러 흐름을 놓고 보면 2007년, 2008년에는 우리가 1000원 아래쪽에 있었죠. 그러면서 이 원달러 899원까지 찍었던 그런 시대였는데 2007년에요. 그 당시에 원엔 저점은 얼마였는지 따져보면 100엔당 745원까지 내려갔었습니다. 원화가 이제 그 정도까지 내려가지 않겠죠. 뭐 900원까지 이렇게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런 전제가 깔리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적으로 원엔 쪽이 20%까지 추가 절상이 가능하다는 논리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본다면 그동안 이제 글로벌 플레이어로서의 한국 기업의 위상이 2013년에 계속 줄어들고 있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닝 감소 추세 지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일본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2014년에는 추가적인 가속이 붙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환율 때문에요.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유동성이 어디를 선호할까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2007년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지속되어 왔었던 우리나라에서 뭐 위기 극복을 하고 기업들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이면서 주가가 계속 사상 최고가로 이어졌다는 그것이 단순히 환율 효과로 인해서 나타났었던 그런 것을 우리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정부 당국자들도 지금 그걸 체질 개선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역 수지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한국하고 일본의 기업 간의 EPS 변화 추이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 블룸버그 자료를 기초로 해서 모 증권사에서 여기에 대해서 또 리포트가 나왔는데 아마도 이게 며칠 지나면은 이제 이 이슈들이 또 시장에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그냥 우리 기업이 이익이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이것이 아니라 일본 기업보다 더 많이 증가하는 그런 업종하고 기업하고 일본 기업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익이 증가하더라도 일본 기업보다 부진한 업종이나 기업 같은 경우는 글로벌 유동성이 투자에서 좀 빠져나갈 수 있다는 점 글로벌 유동성이 외면할 수 있다는 점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그런 EPS 전망을 비교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일본 기업하고 이익 증가율이 비슷하거나 좀 양호한 업종을 놓고 봤을 때 유통이나 바이오제약, 유틸리티, 통신, 은행보험, 운송 이런 업종이고요. 일본 기업보다 우리가 열세의 노일 업종으로 꼽히는 것이 조선이나 기계, 음식료, 증권, IT 하드웨어, 반도체 이쪽이죠. 결국 이 모습이 연초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력으로 보고 있는 그런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글로벌 유동성 차원에서 놓고 본다면 굳이 한국 기업으로 들어올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어떤 글로벌 펀드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글로벌 펀드를 우리가 고른다고 할 때 지금 브릭스 펀드 쪽에 비중을 많이 높일 그럴 투자자 별로 많지가 않죠. 선진시장 쪽으로 다 가겠죠. 그렇다라고 본다면 자산 배분 전략에서 이머징 쪽으로 줄일 수밖에 없는 모습은 우리가 이런 EPS 전망, 업종별 전망을 놓고 봐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게 과연 어떤 식으로 우리 시장에 작용을 했는가 2013년 업종 수익률을 따져보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좀 유리했었던 통신이나 보험이나 유틸리티나 유통, 의약품 업종이 작년에 좀 플러스 상위권이었고요. 안 좋았었던 상위권에 증권기계, 전기전자, 음식료 이쪽이 포함된다는 점 결국 2013년에 우리가 환율로 많이 좀 고생을 하는 기간 동안에 업종별로도 그렇게 편차를 보였다는 점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게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 기업 업종이나 업황이 또 뭐 기업의 어닝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거보다도 일본 기업하고 상대적인 비교 우위 논리가 적용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고 좀 투자하기에 까다로운 상황이 좀 더 이어질 수가 있다. 2014년도, 14년도, 2013년만큼이나 까다로울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오늘 BOJ 곱게 넘긴다 하더라도 다음 주에 또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엔 약세 유도될 수 있는 달러 강세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달러 강세 요인이 대기하고 있는 것은 다음 주에도 또 있다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테고 오늘 BOJ 쪽에서 좋게 좀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어제 선반영된 측면도 좀 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너무 호재로 좀 급전환할 것이다
이 재료가 급전환할 수 있는 호재로 변경될 수 있는 재료는 아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중국의 제조업 지표 발표도 있어서 중국 얘기도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곧바로 대응 전략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BOJ는 큰 호재가 되긴 좀 어려울 수 있는 분위기, 오늘 중국의 지표도 확인을 해야 되고 다음 주 FMC 회의까지 줄줄이 변수들은 대기 중입니다. 지난주에 대형주 위주로 이제 순환매를 좀 준비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셨는데 대형주도 낙폭과대주 위주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요. 말씀해 주셨던 그때 아주 완전히 소외됐던 IT, 그것도 스마트폰 부품주 어제 급등도 관찰이 됐습니다. 전략을 짜기가 참 어려워졌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중소형주 순환매 양상 주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 발 먼저 들어가서 조금 기다려주는 게 오히려 낫고 많이 오른 것을 추격 매수하는 것은 상당히 리스크가 커진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 보름 동안 올랐죠, 지금. 그런데 이 보름 동안의 상승을 하루 이틀 사이에 급락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상승한 종목에 대해서는 접근을 좀 금지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상대적으로 못 오른 쪽으로 계속 순환매가 돌 것이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업종이나 종목 쪽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하도 요새 급등락이 나타나니까 지수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은요. 변동성이 장중에 좀 확대가 많이 되고 있죠. 연초에 박스권 놓고 보면 1930에서 1970포인트 별로 크지가 않은 구간인데 장중 급등락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좀 피곤한 장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마도 오늘 이것을 좀 이탈 시도하는 움직임이 어제부터 나타난 것이 좀 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작년 크리스마스 이후에 좀 박스권 이탈하는 그런 지수대가 어디냐 놓고 보면 그 하단이 1990포인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가 한 일주일 넘게 힘을 비축했기 때문에 이 급락 부분 다시 쉽게 회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1990포인트까지는 주 중반 넘어서면서 상승 시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전제를 깔 필요가 있는데 물론 그것은 앞서 언급한 재료들이 시장에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 그것에 따라서 탄력이 변화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짧게 오늘 움직임만 놓고 보더라도 좀 피곤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야간 선물 지수 0.8포인트 내려서 257.10으로 종가가 맞았는데요. 그게 종합지수 1955포인트고요. 거기가 1차 지지선으로 중요한 레벨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거기를 지지하는 그런 상황 하에서 상승 시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258.80 선물지수로요. 그리고 종합지수 1973포인트 레벨은 인덱스 투자로 놓고 봤을 때 과열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관점에서 그 지수대에 들어서면 선물이나 주식이나 분할 이익 실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최소한 추격 매수는 피해야 됩니다. 추가 상승이 나타나면 벌써 또 과열을 논할 수 있는 그런 지수대까지 왔다는 점 감안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59선 그리고 1970포인트 넘어서면 과열이다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특별히 많이 오른 중소형주 추격 매수는 주의해야 된다 당부의 말씀도 남겨주셨습니다. 지금까지 SP맥 김영진 대표 함께했습니다. 비오젤 관련된 이슈 분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재훈 멘토입니다. 먼저 지금 동시효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과연 상승인지 하락인지 오늘 시장 에너지부터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상승은 약 50% 정도를 좀 잡고 있습니다. 그 정도를 좀 잡고 있는 이유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화면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해외 지수입니다. MSCI 한국 지수를 보게 되면 강보합세를 좀 마무리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자, 우선 저점을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박스권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을 좀 보게 된다라면 거래대금이 지속적으로 좀 감소가 되고 있는 그 부분들이 이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대금이 감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는 우리나라 시장 상승을 하기에는 추가적으로는 좀 힘들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반대로 코스닥 시장은 좀 반대입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이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하락을 한 이후에 되돌림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더 이상 이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실적이 각각 기업들이 하향 조정이 좀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지난달에 대비했을 때 이번 달 약 10% 정도 실적이 하향 조정이 되고 있다라는 거.
실적이 안 좋다라는 얘기들은 추가적으로 상승하기가 힘들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부분들로 차별화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승해주는 그런 종목군들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상승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 부분들이 가장 크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동시효과 이 지금 관련 섹터들의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라면 삼성전자도 현재 약보합세의 동시효과의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자, 그 흐름들을 좀 보고 있고 자동차 섹터도 마찬가지죠. 대부분의 섹터들의 흐름들이 좀 약한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증권주들도 약간 좀 혼조의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철강 섹터도 마찬가지로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매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동시효과의 지금 검색을 좀 보게 된다라면 큰 섹터보다는 중소형 섹터들 종목군들 위주로 좀 흐름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시효과가 나름대로 좀 괜찮은 종목군들을 보게 된다라면 뭐 일동제약이라든가 일진홀딩스 이런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일진홀딩스 같은 경우는 올해도 좀 꾸준하게 봐야 되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주회사이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확실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여전히 잠깐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라면 꾸준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추세는 꾸준하게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전날 2거래일 전에 4,320원의 고점을 형성해주고 난 이후에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 코트 같은 경우는 조금 4,000원 이하 권역에서는 충분히 접근을 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 되겠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뭐 테마성에 대한 이 테마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사물 인터넷 관련 섹터라든가 조류독감 이런 관련주들 그런 종목군들의 동시효과가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전날 IT 부품 섹터들의 흐름들이 좀 강하게 나타났었습니다. 갤럭시 S5에 대해서 상승을 상당히 강하게 나타났었는데요.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주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 자리대에서는 따라 들어가는 그런 자리는 아니다. 단기적으로 좀 매도를 해야 될 그런 자리대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아마도 오늘 같은 경우는 순환매가 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을 겁니다. 전날 경기 민감 섹터들이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한다면 최근 들어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죠. 유틸리티 섹터라든가 아니면 제약주들, 제약 바이오 쪽 섹터 이런 종목군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주 이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LED 관련 종목군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올해에 대한 관심 포인트는 실적에 대한 증가세입니다. 실적이 얼마만큼 증가가 될 것이냐 그리고 다른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올해 어느 정도 성장을 할 것이냐 이 부분들이 포인트다. 그리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들어와주고 있는 그런 종목분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올해도 상승을 해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대형 섹터보다는 중소형주 섹터 이 중소형주들이 조금 더 유리한 시장이 향후에도 좀 전개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중소형주 쪽으로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조금 중요한 그런 전략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동시효과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이제 IT 부품 섹터들도 한 종목이 좀 들어와주네요. 크루셜텍이 동시효과에 대한 흐름들 양호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자, 여기서 포인트를 잠깐 좀 말씀을 드려보게 된다라면 크루셜텍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 동안의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좀 받은 그런 모습들이죠. 최근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면 요즘에 이러한 패턴의 모습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대 양봉을 그려놓고 난 이후에 일정한 기간 동안 횡보를 해주는 거죠. 단기 박스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가 다시 한번 한 차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사한 이 패턴의 모습들을 좀 보시고 종목군들을 좀 대응을 하게 된다라면 나름대로는 괜찮은 시장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형 섹터들 오늘 상승이 나오는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무리하게 따라 들어가는 전략은 옳지가 않다. 코스닥 시장도 이제는 챙겨야 될 때가 슬슬 다가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 시작 20초 전입니다. 20초 전인데 오늘도 좀 성공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잠시 뒤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마진음의 기법과 정확한 수급 분석으로 여러분의 오늘장을 책임지겠습니다. 자, 대형 섹터들의 흐름들을 좀 잠깐 보시게 되면 약세, 약보합 정도로 출발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중소형 건설사들이죠. 경남기업 그리고 금호산업 이런 종목군들이 강하게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대부분의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좀 약세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은 그렇게 썩 좋게 출발하지는 않는 것 같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시장의 흐름들은 크게 뭐 별다르게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뭐 시장의 중소형주의 흐름들은 좀 괜찮은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관심 있게 볼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은 뭐 중소형주입니다. 인지 디스플레이나 아니면 코엔텍 이런 종목군들이 단기적으로 검색에 좀 뜨고 있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인지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바닥권역에서 이제 탈피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입니다. 그렇지만 우선적으로는 2%대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그 자리대가 약 120일선에 뜬 저항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1,800원 정도 때까지는 충분히 접근을 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아마도 이런 종목들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부분들이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있게 좀 볼만한 종목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대형 섹터에 포진이 되어 있다라는 것보다는 중소형 쪽에 많이 편중이 되어 있다라는 점, 그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시장이 상승하기엔 다소 좀 무리가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한국전자금융도 있고요. 그 다음에 IT 부품 섹터 중에 파트론이라는 종목도 지금 눈에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몽중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되어 있죠. 코엔텍도 5%대 강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군들은 충분히 매매고 접근을 하기가 충분한 종목군들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인지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오늘 관심있게 좀 보고 대응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 다른 종목군들, 특히나 조리독감 관련주들 같은 경우 금일 상승을 해주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그 종목은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매도를 하고 나와줘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는 약보합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만 크게 지금 뭐 좋지는 않다라는 점, 그렇지만 60포인트가 지지가 되는지의 여부를 좀 확인을 해보고 시장을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당장에서는 무리하게 따라 들어가는 전략보다는 중소형주들을 접근을 해서 좋은 수익을 내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을 더 말씀을 드려본다라면 한국전자금융입니다. 약 한 4.9%대의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좀 접근이 가능해 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당히 좀 종목별로 흐름들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소형주 종목군들 위주로 한번 관심있게 지켜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월 20일 수요일 개장 분위기 정재 멘트를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우리 장 전해드린 대로 혼조 양상으로 출발했어요. 코스피는 약보합권, 코스닥은 강보합권, 뭐 큰 흐름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일본 증시 개장 분위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BOJ 두 번째 회의가 시작되는 그런 아침일 텐데 어제 나올 만에 반등했습니다만 오늘 일단은 소폭 또 조금 밀리면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도요. 0.3% 정도 니케이가 조정받으면서 15,750선 라인 정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 분위기 빨리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NDF에서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님 연결해서 자세한 분위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 때문에 추가 테이퍼링 얘기를 100억 불 정도 했더라고요. 오늘 NDF에서 5원 뜨는 걸 봤는데 1070원 부근에서 출발합니까? 오늘 BOJ 회의 결과가 분위기를 좀 바꿀 수 있을런지요?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4원 50전이 상승한 1069원 80전에 개장을 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개장가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 1069원 5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상승 출발한 것은 지난밤 뉴욕 역외 시장에서 달러원 1근물의 상승이 서울시장까지 연결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글로벌 달러가 주요 통화 대비 강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어제 서울 외환시장이 마감된 이후의 시장만을 보면 달러화가 주요 통화 대비 등락하면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원이 상승한 것은 역외 시장 참여자들의 N1 숏 포지션 커버에 따른 결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제 유럽장에서는 달러 N이 104.74엔까지 상승했는데요.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는 1월 FOMC 회의에서 미 연준이 양쪽 하나 100억 달러를 추가로 축소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이후에 미 국채 수익률이 상승했고요. 미 국채 수익률의 상승이 달러 N의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N1 환율은 100엔당 1017원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뉴욕 증시가 혼조세를 보이면서 달러엔은 뉴욕장 중반경에 104엔까지 하락했고요. N1은 100엔당 1023원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여구의 시장 참여자들이 달러엔을 매도하면서 동시에 여구의 시장에서 달러원 1개월물을 매수하는 거래를 통해서 N1 매도 포지션을 청산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그동안 수출업체들은 1065원대에서 내고를 출시켜 왔는데요. 오늘 환율 상승을 통해서 더 좋은 고점 매도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내고가 출회되는가에 따라서 환율의 상단이 정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밤 글로벌 달러가 주요 통화 대비 등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방향성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서울 시장 중에 달러원의 상승세는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다만 지난밤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한 것을 반영해 일본 니케이 지수가 조정을 보인다면 이로 인한 엔화의 강세가 N1 숏 포지션의 추가적인 커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일본 중앙은행이 통화정책회의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추가 양적 완화 정책을 발표할 경우에는 달러 N이 급등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정책의 변화를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달러 N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달러원은 1060원대 후반대를 중심으로 한 거래가 예상됩니다. 네, 오늘 일단 BOJ 회의가 예상대로 흘러간다면 달러엔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다 하셨는데요. 일단 오늘 1070원대 부근까지 바짝 다가섰지만 상단은 수출업체 내고 물량이 관건이다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님의 분석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혼조로 출발했던 우리 장 돌발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세 종목 정도 골라봤는데 첫 번째는 두산 중공업입니다. 영국에서 한 3종 규모의 원전 수주 따냈다는 아주 좋은 낭보가 전해졌습니다. 오늘 괜찮은 출발 갭 상승하면서 보여주고 있고요. 금호산업도 유증으로 인해서 재무구조 개선 기대감이 나오며 오늘 아침 두 자릿수로 훌쩍 급등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오늘 정부 유출 종합대책을 발표한다고 하죠. 어젯밤 뉴스를 통해서 이미 윤곽은 어느 정도 전해진 상태인데 제재를 강화하는 쪽의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도 역시 테마의 바람은 강하게 불고 있는지 ICK는 사흘째 상한가 행진을 벌이고 있거든요. 이 테마 놓칠 수 없겠죠? 돌발 종목군으로 역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명동으로 나가볼까요? 동양증권 명동 W 프레스티지 센터에 계시는 정윤성 PB께 돌발 종목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정 PB님 부탁드려요. 예. 예, 첫 번째 종목은 이제 두산중공업입니다. 두산중공업 최근에 해외발 원전이라든지 그런 수주들의 낭보가 계속 잇따르면서 거의 저점 31,700원에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갭상승하면서 37,650원까지 바닥을 탄탄하게 다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두산중공업 우선 영국에서 3조 정도의 규모의 그 원전 관리 사업의 수주의 소식이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 영국에서 원전 14기에 대한 장기 서비스 계약 수주를 지금 앞두고 있는 거고요. 계약 기간은 이제 17년, 금액은 모두 3조 원 정도의 규모입니다. 영국 외신에 따르면 해외 자회사인 두산 파워 시스템 DPS라고 하죠. 여기서 그 유럽에서 원전 사업을 하는 글로벌 기업이 프랑스 전력과 영국 현지 원천 14기에 대한 장기 서비스 계약을 이르면 이달 말에 맺는다고 지금 얘기하는 지금 나오고 있고요. 두산중공업 관계자에 따르면 원전을 설계 건설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정확히는 원전에 대한 유지 보수 관리를 사업을 수주를 하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 금액은 지금 17억 파운드
한화로 2조 9,700억 원 정도 되고요. 최종 계약에 따라서 이건 조절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우선은 지난해 3분기 두산중공업 수주잔액이 15조 4,400억 원 규모였는데요. 거의 30%가 넘는 그런 대형 수주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계약 기간은 17년이고 원재료가 폐쇄가 될 때까지 연장도 우선 가능한 기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주는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DPS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두산중공업이 유럽과 미주 지역의 발전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기 위해서 설립한 해외 자회사로 영국 크롤리의 본사를 지금 두고 있고요. 발전 섭외와 관련한 마케팅과 영업을 비롯해서 설계 제작 프로젝트 수행 및 유지 보수 운영 이런 거에 대한 일괄 산업 수행을 지금 계속적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유럽발 에 대한 거액의 수준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과거 2006년과 2009년도에 잇따라서 인수한 그 영국의 밥콕과 체코의 스코다 파워 등을 자회사로 지금 두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해외발 묵직한 수주가 돼 있고 두산중공업의 주가는 항상 그 수주의 잔액과 어느 정도는 밀접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다면 두산중공업 지금 다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뭐 2007년도에 가장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죠. 거의 19만 원대 가고 있다가 지금은 37,600 원까지 서서히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원전 수주에 대한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되다 보니까 37,700원에서 37,600원까지 5일선을 타면서 꾸준하게 갖고 가고 있고요. 아무래도 두산중공업은 장기적으로 좀 갖고 가시다가 물리신 분도 많이 있으실 것 같고요. 아니면 ELS 같은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으로서도 많이 있는 종목이긴 한데요. 우선은 이렇게 해외발 수주가 탄탄하게 받쳐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유를 한다 그러면 서서히 가격은 회복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두 번째 종목은 금호산업입니다. 금호산업. 오늘 같은 경우 거의 11.79% 상당히 강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우선은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유상증자 얘기가 나오면서 또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통주 93만 9,219주의 유상증자를 통해서 약 1,512억 원의 그런 자금을 조달하기로 지금 지금 공시가 지금 나온 바 있고요. 신주 상장 예정일은 다음 달 25일입니다. 금호산업은 계속적으로 지금 재무 구조 건전성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와 연장선상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지금 공시가 된 바 있습니다. 신주 발행가액 같은 경우는 지금 보통주 한 주당 16만 천 원인데요. 보통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게 갑자기 유상증자가 나온다는 뉴스가 나오면 어떤 종목들은 급락하는 종목들도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금호산업 같은 경우는 이런 맥락에서 보면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말하고 있는 와중에도 지금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고 장고도 거의 17만 8천 주에 지금 육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예견되지 못했던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이 기업 재무적으로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에 의해서 유상증자가 악재로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금호산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구조조정을 걸치고 이런 정상화의 일환으로서 유상증자를 한다는 시장의 판단에 의해서 상당히 그런 호재로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당사 측 같은 경우는 이제 유상증자는 공평 1, 2, 4부지 4지부 부지 매각에 따른 보증, PF 손실 확정 채무에 따른 출자 전환이라는 그런 구체적인 지금 용도를 밝히고 있고요. 금호산업 같은 경우는 점차적으로 지금 재무 구조를 개선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자본 잠식률 같은 게 작년 상반기 같은 경우는 88.6%에서 62.7%까지 작년 9월 달까지 낮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금호산업의 자본 잠식률 부분이 해소가 될수록 시장에는 상당히 강한 움직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SM인데요. SM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금 시장에서는 뜨거운 관심을 다시 한번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SM 중국 쪽에 대한 모멘텀과 라인업 확대에 대해서 수혜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평가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SM 같은 경우는 아티스트 라인업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요. 엑소를 중심으로 한 중국 모멘텀의 가시화가 되고 있다면서 지금 증권사 레포트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 레포트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4분기에 실적이 매출액 550억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19%가 상승을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53억 원을 기록을 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엔화 약세 효과를 제거를 하며 가이던스 실적은 거의 기대치에 부합을 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투자자들의 신뢰 부분이 점진적으로 회복이 되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이 확인될 경우는 불안감이 어느 정도 상당히 해소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SM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실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그런 신뢰를 상당히 잃었던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거의 71,600원 수준의 주가 상승세에서 갑자기 급락을 해서 거의 4만 원대까지 급락을 했던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실 수 있고요. 이런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 같은 경우 상장을 한 역사도 적고 사업에 대해서 해외 쪽에 대한 그런 환율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니면 한두 가수에 의한 매출의 편중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가시화가 된다고 한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디스카운트보다는 오히려 프리미엄에 대한 부분을 볼 수가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SM의 엑소에 취중이 상당히 돼 있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동방신기라든지 아니면 슈퍼주니어, 샤이니, 소녀시대 또 뭐 신인 아이돌 그룹 SM 루키스 같이 여러 가지 2014년도에 그 음반이 발매가 될 예정이고요. 특히나 음반을 기반으로 해서 공연 수익, 출연료 등 여러 가지 다방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에서 보고 있다. 특히나 SM 같은 경우는 다른 여타 엔터테인먼트 관련주가 엔화 약세에 기반해서 엔화 약세에 대한 상당히 지금 디스카운트 요인이 있지만 SM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모멘텀이 있다는 것도 다른 종목과의 차별이 되고 있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테마는요. 이번 테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지금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죠. 보안카드 관련주들 같은 경우 상당히 시장에서 최소 1,700만 명의 금융 관련 신상도 정보가 유출됐다는 소식에 의해서 금융업체와 카드 제조 및 보안 관련 업체들 같은 경우 상당히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가시화가 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ICK 같은 경우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마그네틱 카드 제조 업체인 바이오 스마트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솔라시아, 뭐 유심 제조업체인 코나이 같은 경우도 상당히 테마를 움직이면서 가고 있지만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강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지만 이런 것은 어디까지나 그 테마이기 때문에 단기 매매에 임해야 될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 오늘 카드 생산 그리고 정보 유출 관련된 테마까지 돌발 종목군으로 살펴봤습니다. 추가적인 이슈가 있는 업종이나 특징 종목들 더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스튜디오에 한 분의 전문가 모셔봤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구광식 전문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호텔신라 어제 4분기 실적 나왔는데 실적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한 75% 정도 급감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아침에만 약간 흔들리고 신고가를 내더니 어제 별로 종가상도 안 빠졌었거든요. 오늘 또 신고가입니다. 거의 8만 원이 보이려고 하고 있어요. 상승이 굉장히 강한 모습인데 이유 들어보겠고요. 그 밖에도 MH 에탄올, 경남기업 로만선 모두 흐름이 좋고 MH 에탄올은 상한가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뒷배경까지 설명 부탁드려요. 먼저 호텔신라부터. 예, 일단 뭐 4분기 실적은 뭐 부진한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물론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됐던 부분이고요.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실적 부진에 따른 뭐 부담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향후 내년을 좀 놓고 길게 본다면 역시 좀 점진적으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의 주가 흐름은 비교적 좀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최근 그 춘절과 물론 이제 1월 31일부터 2월 6일까지 진행이 됩니다만은 중국 관광객에 의한 그 투숙객 증가라든가 일부 면세점 성장에 따른 기대감은 지속적으로 좀 작용을 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역시 기관 쪽에서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좀 유입이 되고 있다는 부분. 다만 이제 외국인에 의한 일부 좀 물량이 출해되는 부분 부담스럽습니다만은 역시 그 외국인보다는 기관에 의한 매수세 유입으로 비교적 좀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1월 달부터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역시 기관 쪽에서의 강한 매수세 유입이 주가 흐름하고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그 놓고 본다면 고점 대비 종가 수준에는 좀 눌리는 그런 모습이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좀 더 주가 흐름은 견조한 그런 양상을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더 보유하시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고요. 좀 관심을 두고 계셨던 분들은
좀 조정시마다 한 10% 내외 정도로 좀 새롭게 진입하시는 전략도 유효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좀 살펴볼 종목은 MH 에탄올이라는 종목인데요. 역시 최근에 물론 이제 현 주가 상태를 놓고 본다면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좀 일부 뉴스로 나왔었던 부분은 캄보디아 계열사 매각에 따르는 그 일정 부분 그 구주 일부 개선된다는 부분 따라서 향후 실적 개선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좀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뭐 기세 상한가에 진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뭐 매각 금액을 놓고 보면은 한 194억 6천만 원 정도 이렇게 좀 되는 것 같고요. 자기 자본 대비 한 49% 절반 가까이 되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매각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향후 좀 어느 정도의 성장성이 감안해 본다면 역시 현 주가 수준은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북 가격 대비 절반 수준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을 놓고 본다면 주가 흐름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뭐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역시 이런 대형 호재가 나왔을 때는 보유하시는 전략이 맞고 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좀 더 추이를 지켜보시면서 시장에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한가 잔량이 520만 주나 좀 쌓였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추이를 지켜보시는 그런 전략이 딱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좀 살펴볼 종목은 경남 기업입니다. 역시 지난 21일 날 그 신한은행 채권단 회의에서 자금 지원이 좀 나오면서 주가 흐름은 비교적 좀 강한 그런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근 그 주가 흐름도 놓고 본다면 역시 그 기대감이 어느 정도 좀 살아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기술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한 6% 상승한 5,200원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주가 흐름도 비교적 좀 바닥권을 탈출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신규 자금이 한 3,800억 정도가 지원이 지금 진행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 또한 그 신규 그 지급 보증도 500억, 지난 워크아웃 그 개시에 긴급 지원했던 1,000억 원, 출자 전환 등 총 5,300억 정도의 지원책 일단 실시를 할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남 기업은 좀 더 그 전체적인 호재를 바탕으로 주가 흐름을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좀 높게 상승 출발한 이후에 오히려 상승폭을 지금 제한하면서 장대 음봉이 지금 출연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은 역시 좀 더 추이를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새롭게 진입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오늘 장대 음봉이 나온다면 오늘은 일단 좀 피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외국인들에 의한 뭐 매수가 일부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뭐 기관 쪽에서는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부분 수급적인 측면도 일단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으로 좀 살펴볼 종목이 로만손인데요. 역시 최근 그 중국 모멘텀이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한 5% 정도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그 티몰 이점으로 인한 중국 모멘텀이 지금 살아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지난 그 북경이라든가 상해 그 면세점 진출 이런 좀 호재성 그 뉴스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주가 흐름도 최근 이번 주 들어서 특히 좀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수급적인 측면을 놓고 본다면 기관은 지난 연말부터 계속해서 좀 꾸준히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외국인들도 한 이틀 정도에 거쳐서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거래량이 수반이 된다면 추가 상승 여력도 좀 있어 보이고요. 따라서 기존에 뭐 보유하신 분들은 좀 더 끌고 가시는 그런 전략이 일단 맞는 것 같고 뭐 새롭게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 신규 진입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오늘 5%에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렇다면 네. 뭐 한 3% 정도까지 상승폭이 좀 더 줄어든다면 그때는 한 10% 내외 정도 새롭게 진입하시는 전략도 유효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로만손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5% 또 한번 뜬 자리에서 진입하기는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전략 들어봤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힘들지 않으셨어요? 반짝 추위가 기승부렸는데 미세먼지 농도도 높다 그러죠? 미세먼지 관련한 관련주 한번 보겠고요.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이 요즘 한창 이제 그 출판 기념회 붐이 일고 있는데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이 이 자리에서 또 한번 제기됐다고 합니다. 테마가 조용하다가 또 한번
부는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이 어제 21선 이탈했었는데 오늘 또 빠르게 회복하는 그런 반등을 보여주고 있어요. 레드캡투어가 52주 신고가입니다. 그리고 EG가 상한가에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관련된 종목 5가지 군을 역시 명동으로 가서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정윤성 PB님. 아, 예. 우선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FT, E&E 등의 그런 황사 마스크 관련주들의 그런 급등을 좀 보실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는 그 뭐 봄철 그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전혀 생뚱맞은 계절인 겨울철에 이렇게 미세먼지가 지금 상당히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FT, E&E 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뭐 마스크 관련주니 뭐 웰크론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뭐 계속적으로 지금 뭐 미세먼지 관련주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받았었고요. 뭐 관련주라면 KM이라든지 오건 같은 경우도 모두 다 뭐 미세먼지가 관련 기승을 할 때마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뭐 서울시 같은 경우 새해 처음 들어서 지금 뭐 초미세먼지 주의보 예비 단계를 계속적으로 발령을 하고 있고 이것이 뭐 단기적으로 될 줄 모두 다 예상을 했겠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미세먼지는 지금 뭐 단기간 내에 있다가 사라질 것은 아니고 앞으로도 상당히 그 뭐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현재 환경적인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선은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FT, E&E 같은 경우는 나노마스크 매출이 앞으로 급증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주식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좀 관심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FT&E 같은 경우는 최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매출이 급증을 하고 있고요. 에이전트를 통한 주문도 상당히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황사 마스크와 나노 마스크가 1분기 전분기 대비해서 거의 10배 이상의 매출이 지금 계속적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FT&E 같은 경우는 뭐 테마로서 접근하면 우선은 뭐 단기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엄연하게 이런 마스크 관련된 특히나 기존에 있던 그냥 마스크가 아닌 나노 마스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본다면 실질적인 매출 부분 확인이 된다고 하면 FT&E 같은 경우는 지금 뭐 2,820원대인데요. 앞으로도 이런 데 대해서 앞으로도 지금 겨울이 끝나면 앞으로 또 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시장에서도 관심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관련주라고 하면 우선 현대통신과 코인텍을 예를 들 수 있을 텐데요. 현대통신 같은 경우는 오늘 거의 8.86% 강하게 움직였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거의 상한가에서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현대통신뿐만이 아니라 지금 관련주는 또 코인텍을 들 수가 있는데요. 코인텍도 어제 같은 경우는 그 6.31% 강하게 움직이고 오늘도 3%대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출마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치 테마주로서는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단기간 내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테마주들은 정몽준 의원 관련된 발언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의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관심이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 한국전력을 예를 들 수 있을 텐데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하루 만에 지금 급등을 했죠. 공기업 정상화 기대감에 의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공기업이 정상화 의지가 강할수록 그 주주가치를 회복해 시킬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시장의 그런 등식에 오늘 한국전력의 2% 강세에도 여지없이 지금 나온 부분으로 해석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날 유틸리티 업종 같은 경우는 정부의 강력한 공기업 정상화 의지가 갈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한국전력뿐만이 아니라 그 유틸리티 관련 업종들 같은 상당히 강한 움직임을 좀 보여줬었고요. 특히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강력한 재무구조 개선이 앞으로도 지금 주문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효율화 한국전력에서의 효율화가 뒷받침된다고 한다면 과거에는 전기요금 인상한다고 해서 잠깐 반짝 움직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테마성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 부분에서의 정상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정부 같은 경우는 요금 정책 정상화를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2013년 중에서는 9.4% 전기요금 인상으로 실적 턴어라운드가 지금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도 연간 1조 2천억 원의 미수금이 안정화될 것으로 안정적으로 회수가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국전력의 주가를 항상 시장에서 두고두고 말을 많은 건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특히나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야 할 것이냐 그런 거에 대해서 왈가왈부가 많았었는데 앞으로는 정부에서 이렇게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경우는 앞으로 그 전기요금 이상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주가 부분이 27,000원에서 거의 36,500원까지 가다가 지속적으로 빠졌었죠. 그러다가 어제 같은 경우는 급락을 보여주다가 오늘 같은 경우 1.9% 강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승 부분에 대한 모멘텀은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지금 현재 주가는 눌림목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앞으로도 종목 갖고 계신 분들 한국전력 같은 경우 수익 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지만 조금 홀딩하는 전략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 말씀드릴 종목은 레드캡투어입니다. 레드캡투어 같은 경우 오늘 5.59%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앞으로도 렌터카 시장의 최대 수혜주라는 그런 시장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레드캡투어 같은 경우는 렌터카 부분에서 마켓쉐어 3.6%를 차지하고 있는 국내 5위권 업체입니다. 렌터카 보유대수가 2006년도에 3,154대에서 거의 12,778대로 연평균 21%의 차량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마켓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 80%를 차지하는 렌터카 부분도 매출액이 같은 기간 동안에 350억 원에서 1,400억 원으로 크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연평균 19%의 매출 성장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은 과거에는 여행산업 부분이 기반이었지만 앞으로는 렌터카 사업을 통한 성장성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여태까지는 계속적으로 횡보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레드캡터의 경우는. 그랬던 부분은 여행 쪽에 대한 비중이 컸기 때문이었는데요. 앞으로는 성장 동력인 렌터카 부분의 사업의 성장 동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가 부분이 상당히 횡보해서 부상향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도 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렌터카 사업 부분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라고 한다면 차량 보유 대수의 확대와 차량의 관리 효율성 또 규모의 경제 효과에 따른 수익성 개선 같은 경우가 앞으로 투자의 포인트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레드캡투어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레드캡투어는 장기적으로 보유를 해도 이런 레저 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국내 성장성의 최대의 수혜주가 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테마주를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금융 쪽에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테마가 좀 형성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윈도우 XP가 이제 4월이면 만료가 된다 그러는데 은행들의 이 자동 현금 입출입기 ATM 기기도 때문에 맞춰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단순히 윈도우 XP가 만료되기 때문이죠. 관련주들도 오늘 작은 종목들이지만 상한가에 진입한 종목 벌써 두 종목이나 눈에 띕니다. 이 전반적인 테마가 금융주 쪽에 불고 있는데 이 테마도 좀 오늘 짚어보겠고요. 신선한 테마인 것 같아서요. 갤럭시 S5 모멘텀 때문에 어제 가격 정보도 뭐 스펙도 공개가 안 됐지만 급등했었던 스마트폰 부품주들 오늘은 또 조용해서 오히려 전략 짜는데 고민을 안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미 두 분의 전문가가 추격 매매는 절대 안 된다라고 의견 주셨었는데 조용하지만 어제 종가보다 낮지만 파는 것이 좋을지 스마트폰 부품주 위메드까지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ATM주가 같이 오르네요. 네, 오늘 뭐 전반적으로 좀 일부 종목들이 상한가에 진입하는 좀 비교적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앞서 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역시 오늘 그 4월로 좀 제가 알고 있는데요. 특히 MS의 그 윈도우 그 XP 만료에 대한 일부 좀 불안감이 확대되면서 ATM 그 관련주들이 지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우컴넷이라든가 한네트, KCT, 푸른기술 등이 동반 상한가에 지금 진입을 한 상태고요. 한국전자금융 같은 경우에는 좀 강세 흐름을 지금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ATM기가 뭐 전반적으로 교체가 일부 좀 진행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새로운 문제가 좀 뭐 부각되기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 종료에 따른 만료에 따른 일부 좀 불안감이 오히려 관련주들 뭐 새롭게 뭐 체계를 운영해야 된다든가 기기 업그레이드 이런 문제가
그리고 복합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뭐 새롭게 지금 추경 매수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상한가 종목이 워낙 좀 많이 나와 있고요. 뭐 새롭게 지금 테마를 형성한 이런 부분을 놓고 본다면 신선한 감도 지금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은 오늘 상한가에 뭐 추경 매수는 좀 부담스러운 것 같고요. 전체적인 흐름은 하루 정도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좀 살펴볼 종목은 역시 그 갤럭시 S5에 대한 일부 어제 같은 경우에 비교적 좀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만은 네. 오늘은 보통 전반적으로 좀 약 보합권에 좀 머물러 있는 것이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을 뭐 플렉스컴이라든가 캠시스 뭐 RF텍 그다음에 하이소니 이라이콘 뭐 KH바텍 전반적으로 어제 대비했을 때 좀 약간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뭐 대표적으로 최근에 외국인이라든가 기관 쪽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KH바텍을 좀 기술적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어제 좀 강한 흐름 이후에 오늘 뭐 약 보합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 25,550원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수급적인 측면에 놓고 본다면 역시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세야들에서 지속적으로 좀 유입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 일부 좀 외국인들도 매수세에 좀 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장대 양봉이기 때문에 오늘 일정 부분에 좀 눌림목이 좀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좀 거래량 재차 좀 수반이 된다면 KH바텍 정도 몇 가지의 그 종목군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나 이런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정도 눌림목에서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KH바텍이 한 200원 정도니까요. 약 보합 정도 이런 네. 수준이라면 큰 부담이 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기관의 지속적인 매수 어제 외국인이 16만 주를 매수했습니다만은 오늘 제차 또 한 2,000주 정도로 팔고 있거든요. 2,000주 정도 하는 부분은 역시 부담스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수급적인 측면 외국인의 매매 패턴을 좀 더 지켜보시되 오히려 막 10% 내외 정도로 새롭게 진입을 해보셔도 큰 무리한 그런 수준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위메이드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역시 최근에 역시 그 뭐 재료보다도 우선하는 것이 수급이라는 이런 개헌도 있습니다만은 역시 외국인에 의한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주가 흐름은 상당히 지금 가파르게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위메이드를 한번 기술적으로 좀 점검해 보면 오늘도 역시 2,000원 상승 5%나 좀 급등을 했는데요. 42,000원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기술적인 측면에 놓고 본다면 최근에 주가 흐름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 부분은 역시 기관 쪽은 매도를 합니다만은 외국인에 의한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됐던 이런 부분이 주가 상승을 오히려 좀 이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주가가 1월 7일 이후에 좀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이 당시에 거래량이 수반됐던 부분도 외국인에 의한 네. 주가 상승으로 이렇게 좀 단정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네. 최근에 이제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요. 향후 성장성이라든가 수급적인 측면 이렇게 놓고 본다면 오히려 좀 더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일정 부분 더 보유를 하시는 부분이 좀 유효할 것 같고요. 관심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조정 시마다 조금씩 한 10% 내외로 이렇게 진입을 하시는 것도 유효하다. 특히 121선 단기적으로 좀 저항에 부딪힐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오히려 그때가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나 이런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주가 흐름은 매우 긍정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황망상 조언 곧바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수급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었는데 코스피는 일단 BOJ 회의 결과 날아들기 전 관망세가 짙은 상황입니다. 구 전문가님 일단 부탁드려요. 예, 일단 수급적인 측면을 놓고 본다면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는 연간 누적으로 1월 달에 한 5천 원 이상 매도를 했습니다만은 예. 코스닥에서는 상당히 좀 우호적인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뭐 200억 대외로 뭐 3일 연속 순 매수를 하는 이런 부분도 긍정적이고요. 특히 오늘 뭐 그 기관하고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소폭의 매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코스닥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형주에 대한 추가 상승 여력은 있어 보이고요. 앞서 일부 종목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외국인들도 역시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 시각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실적과 수급이 뒷받침되는 이런 일부 종목 선별적인 투자 전략은
당분간 유효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지만 굳이 고르자면 대형주보다 중소형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비중을 놓고 본다면 역시 대형주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비중을 적절하게 좀 조율하는 일본 현금도 분명히 뭐 20%는 갖고는 가셔야 되겠습니다만은 최근의 주가 흐름을 놓고 본다면 중소형주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역시 명동에서 도움 말씀 열심히 주고 계신 정유성 PB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역시 같은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어요. 코스피도 무시할 수 없고 코스닥도 520에서 탄력은 둔화됐지만 그래도 또 코스닥이 힘을 더 낼 것 같은 느낌. 비중은 어느 정도가 적정하겠습니까? 예, 우선은 뭐 코스피 쪽에서 40%,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 30%, 그다음에 현금 비중이 한 30% 정도면 적당하지 않나 싶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순환매 장세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간적으로는 조선이나 자동차가 어느 정도는 좀 저점에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IT 업종에서 한번 순환매 쪽이 올 타이밍으로 볼 수 있고요. 코스닥 쪽은 종목별 장세가 계속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IT 부품주에 대한 의견 한 줄로 남겨주신다면요. IT 부품주 삼성전자가 단기간에 움직일 때는 삼성전자 웃을 때 부품주들 같이 웃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대형 IT주의 순환매를 한 번 더 기대해보자라셨고 그때쯤 다시 한번 부품주의 동반 상승도 기대가 된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구광식 전문가님, 동양증권 정윤성 PB님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두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BOJ 결과 기다리면서 코스피는 방향을 못 잡고 있고요. 코스닥도 520선 회복 이후에 엿새째 오르곤 있지만 탄력은 확실히 둔화되는 모습도 보여집니다. 이 시각 현재 선물시장 동향 알아볼까요? 샘플러스 김도윤 멘토님 주쌤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10시, 11시 구간 중국 모멘텀 때문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서 끝이 났었는데 오늘 시작은 어떻습니까? 어떤 황금 라인 잡아주실 건가요? 네, 일단 그 모습 그대로 지속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물들,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현대차, 기아차, 중공업주들, 그리고 IT 부품주들 모두 다 지금 단기 차익 실현들이 조금 출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속에서 시장이 좀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해외발 동반해서 이제 약보합 출발이 좀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개인들만이 나홀로 매도 출발되었던 모습이 현재 외국인들의 매도 전환 쪽으로 나오면서 다시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는 자리를 일단은 오늘 조금 초반부에 쉬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아무래도 어제 중국발 훈풍이 나오지 않았다라면 어제 만약 하락 쪽으로 전환될 수 있는 추세를 만들었던 모습을 고스란히 지금 연출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은 분명하게 관망세가 짙긴 짙지만 많은 거래당과 거래량이 한산하지만 이 부분 속에서 메이저들 중에서도 외국인들의 주도로 핸들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잊어버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기관계 쪽에서 금융투자와 투신 쪽, 연기금 쪽에서의 매수 우위 쪽이 계속 점쳐주고는 있지만 이 폭 역시도 제한적인 범위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들어오기는 어렵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옵션 시장 쪽에서 보시면요.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옵션 쪽 그만큼 많은 영향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콜옵션 쪽의 움직임과 풋옵션 쪽의 움직임을 보면 거의 비슷한 규모 쪽으로 들어왔다 나갔다라 하고 있겠고요. 외국인과 기관계 역시도 소폭적인 측면에서 누적 포지션을 확대시키는 정도뿐이지 신규적인 한쪽으로 플로우가 쏠려서 그쪽의 포지션을 신규 포지션 구축 상태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요. 프로그램 쪽이 어제 이제 오후장에서도 확 바뀌었고 최근에 조금씩 변화 추이가 좀 나타났는데요. 컨택권 상황이 1.2대가 넘어서면서부터는 매수 쪽으로 들어옵니다. 초반부의 차익 쪽보다는 비차익 쪽에서 매도 우위 쪽으로 출발되었던 프로그램 베이시스 추이가 일단 1.2대가 넘어서면서부터 위쪽으로 장방 쪽으로 틀어주면서 제가 이해시키 드렸거든요. 컨택권과 깊을수록 오히려 시장에는 위축되는 게 아니다. 이론상으로는 분명히 매도 출회를 유발시켜야 되는데 현재 조건상으로는
괴리차를 놓고 본다라면 오히려 매도가 진정되는 규모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하지만 현재 기준점에서 누적이 좀 걸려있다 보니까 공격적인 성향들은 못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차익 쪽의 규모 자체가 좀 그렇게 보이고 있고요. 비차익 쪽에서도 역시 매수 우위 쪽으로 둘 다 동반해서 들어와 있는데요. 이는 다행히도 아침 초반부 대비해서 놓고 본다라면 일부 차익 실현 욕구들이 있는 종목군들의 단기적인 하락세가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을 하고 있는데요. 그 관점을 놓고 봤을 때는 일단 조금 우호적으로 하방 경직의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방 경직성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한다면 프로그램 추이와 그리고 더하기 현물 쪽에서 금융주들의 반란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마 8시부터 도배된 레포트에 가장 많은 것이 금융 섹터일 겁니다. 선시적 관점보다 일단 다른 반응치로 좀 보자라고 했고요. 또한 미국 쪽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가 거의 대부분의 실적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주요 실적들이 이번 주 후반부로 거의 다 쏠려 있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는 징검승부가 하나가 들어갑니다. 바로 코스닥 쪽이 다음 주 구정 명절을 앞두고 나서 그 뒤로부터 주구장창 3분기 실적 이후에 4분기 실적에 양호한 것들이 좀 나올 것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실적에 관련된 중소형주는 무조건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IT 부품주 너나 나나 모두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실적이 바탕됐는데 가지 못했던 IT 부품주만 가거든요. 자, 이만큼 시장은 현물 쪽에서 우호적으로 들어왔는데 차익과 비책이 우호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제 이벤트가 없었다면 시장은 조정이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렸죠. 그런 관점이라고 한다면 오늘장 대응 전략에서는요. 여러분들께서는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한 부분이겠고요. 거기에 더하기 기관계 쪽에 매수 강도를 확인하자. 이 강도가 공격적으로 들어오지 못하라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락 쪽으로 빠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미 아침 초반부터 중요한 선에서 맥점에서 매도를 치고 내와 있다. 실계좌도 저희는 오픈시켜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자, 오전장 황금라인은요. 256.85로 설정을 좀 해드릴게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매도를 치더라도 짧게 끊어내서 부분인데요. 이미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 정확하게 이 55잔에서 매도를 치고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끌고 내려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어제 이벤트 대비해서 전 세계 증시가 자금 플로우가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오전장 황금라인 256.85 저희는 이미 256.85에서 55밴드 속에서는 계속 매도만 보고 있었다라는 결론이 나겠죠. 그 관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이 부분이 이탈나면서 저항대 걸렸을 때 확정치로 매도로 끌고 가보자 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고요. 역시나 좀 짧게 보는 거 어제는 이제 펀트 전략이었는데요. 오늘 한 1루타 정도는 때리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짧은 호흡에 매도 전략 주셨는데 지금 정확히 황금 라인에 걸려있네요. 256.85 라인 잡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주쌤, 샘플러스 김동 멘토님과 함께 선물시장 전략 잡았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BOJ 회의 결과 기다리면서 코스피, 코스닥, 전일 종가하고 큰 차이 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BOJ 회의에서 예상대로 추가 부양책이 안 나온다 할지라도 다음 주에 있을 1월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 이슈가 부각됐다면 엔저 우려는 다시 고조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잘 넘어가지라고 해서 마냥 좋게만 생각하실 수는 없다라는 거 큰 시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일은 현대차 실적 발표 앞두고 자동차주 특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